2013년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가장 먼저 원본 동영상을 확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. 당시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 인물 역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.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인물의 행방을 수소문했는데 살던 집에서는 2년 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.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금 뭘 잡은 거야?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몰던 차를 수화에 있던 PC를 시켜 회수하면서 김학의 별장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던 해결사 박모 씨. 박 씨는 2013년 경찰 수사 초기에 TV조선 취재진을 만나 동영상을 직접 본 듯 설명했습니다. 아, 고위 간부가 있었고 커 집이 대여섯 명 정도? 나이 많이 먹을 회장도 있었는데 나 사실 수화핑인 줄 알았다니까. 김학의 전 차관과 여성만 나오는 기존의 별장 동영상과는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. 박 씨는 2013년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만난 적도 있다면서 CD는 폐기했다고 했습니다. 박 씨가 이 동영상을 빌미로 김 전 차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. 나는 이거를 종료하면 이거 저는 진짜 20억은 돼. 박 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원본 동영상을 보유했던 인물입니다. 동영상의 비밀을 쥐고 있는 박 씨가 살던 아파트를 찾았지만 2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아, 작년에 2년 돼 갔으니까 그 박 회장 옷다툼을 다 가고 갔지. 두 달 이상 된 것 같은데. 김학의 수사단은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과의 거래가 있었는지 제2, 제3의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홍영재입니다.